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의 시간은 경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장이 열리고 있죠.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으로 1시간 늦춰져서 4시 반에 장이 마감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 최재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마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매크로 아웃룩 2024년 균형으로 가기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아주 긴 또 경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셨는데 일단은 핵심이 뭡니까? 네, 일단 이 리포트는 저희가 연간 전망, 내년 한 해를 전망하는 리포트고요. 네. 제목이 균형으로 가기 위한 대가라고 이제 저희가 제목을 지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 가파른 긴축이 이어서 왔던 거에 비해서 아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다 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괜찮은가요? 네네, 다시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까요? 네 저희 균형으로 가기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네. 전망을 냈고요. 사실 올해까지는 연준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긴축을 되게 가파르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긴축의 영향이 경제에 반영되는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좀 지불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2024년이 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 대가는 한국이 조금 더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국 경제를 한국 경제 중심으로 두 가지 네. 전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이 미국만큼 금리를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가계부채 비율이 훨씬 높고 그 DSID라고 하죠. 저희 총부채 네. 원리금 상환액 대비 연간소득을 이제 연간소득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이제 소득 대비 얼만큼 원리금 상환에 쓰냐 요거를 네. 본 건데 뭐 그래프가 있지만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게 큽니다. 이미 뭐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이 조금 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가계부채 중심으로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로 높은데 네. 한국은 조금 더 고통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내수 중심으로. 수출은 근데 좀 개선이 되면서 성장률은 좀 방어가 되겠지만 저희 내수는 되게 부진할 거다. 이 정도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고요. 저희가 크게 이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네. 그리고 이렇게 외환시장도 같이 넣었는데 외환시장은 사실 저희가 킹달러인데 킹달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왕관의 무게가 좀 점차 버거워지는 네. 한 해가 될 거다. 저는 왕달러라고 하시는 줄 알고. 네. 왕달러도 네, 똑같은 말이지만 네,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왕달러는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네. 거고요. 원화 같은 경우는 강세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강세 폭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여전히 네. 한미 금리 차가 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역 조건 같은 게 개선되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지금 보면은 내년에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교역량은 올해 너무 낮아서 내년에는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교역량 한국은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지만 크게 또 개선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네.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의 여파가 이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볼까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뭐 자세하게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노동시장은 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까지는 너무 좋았잖아요. 실업률 그렇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 역사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되게 낮은 수준이고 노동시장이 되게 타이트해서 그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고 실업률이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네. 노동시장 타이트니스는 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좀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네. 계속 완화가 좀 되고 있어요. 되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타이트한 거고요. 네. 아래쪽에 있으면 타이트하지 않은 수준인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고용에 과열된 고용은 약해질 거고요. 저희 긴축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좀 제약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소비가 좋았던 이유가 초과 저축 그리고 학자금 상환 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초과 저축은 아무리 좋게 봐도 저희가 내년 1분기에는 소진이 된다, 거의 다 소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상환도 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했지만 네. 일단 그래도 상환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네. 내년 되면은 이제 2년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긴축의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금리에 노출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비가 좀 줄 거고요. 그러면은 고용 소비와 관련된 고용도 좀 줄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고용 시장에서 쿨링이 좀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한 10월부터 여파를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네. 반영되면서 네. 지표로 또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신용 쪽이 문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연체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이 크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내년에는?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도 미국 소비가 되게 좋았는데 3분기에 소비가 좋았는데 보면은 소득은 실지수도 좀 감소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를 더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뭐 어디서 소비를 했냐? 이제 신용을 가지고 소비를 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고용이 괜찮고 뭐 직업을 잃지 않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신용을 써도 괜찮은 상황인데 그렇죠. 고용이 조금씩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신용카드 잔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율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연체율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대출 계좌가 빠르게 네. 증가했고요.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네. 되게 낮았는데 신용카드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학자금 같은 경우는 연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네. 바닥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경제에서 신용 리스크는 내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뒤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이 연체 또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지금 자축으로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고금리 환경이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높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연준이 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들을 감안해서 경기가 이제 식기 시작하면은 사실 빠르게 식을 수 있거든요. 네. 센티먼트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가 식고 아무래도 투자나 소비가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경제가 빠르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연준이 그 경기 하강을 좀 방어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조금 요 신용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게 조금 낮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만큼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내년에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연체율 오르겠지만 오르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투자 쪽에 대해서도 쓰셨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투자도 네. 아무래도 뭐 고금리 기조니까 투자도 좀 그쵸.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투자 고금리 기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투자 쪽입니다. 네. 이게 뭐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IRA나 뭐 CHIPS Act 같은 거 통해서 보조금 지급해주고 재정 인프라 까는 데 돈을 많이 네.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높았던 만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상세가 될 것 같고요. 기저효과가 작동할 것이고 내년에 또 미국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산안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도 크고요. 그래서 고정 투자 역시도 뭐 올해 대비해서 좀 둔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또 CPI가 발표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좀 되는 건가요, 물가는? 물가는 대체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림이고요. 저희가 경기가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보면은 이제 수요 측 압력이 사실 큰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망을 조금 시계를 넓혀서 보면은 수요 측 압력은 점차 완화되는 그림일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물가 쪽에서도 서비스 물가도 크게 오르긴 어렵고 지금 임금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반영했을 때는 고용시장 냉각까지 반영해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측이 이제 볼래틸리티가 좀 큰데 최근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드 이자가 지금 20%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상당히 높겠죠,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예. 정확하게 카드 이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할부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자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신용으로 쓰게 되면은 당장은 좀 부담이 적지만 이자로 내는 돈 훨씬 크거든요. 맞아요. 제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리볼빙 한번 했다가 그게 또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국은, 이자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미국 리볼빙 비중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자가 거의 20%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앞서서 내년 그래도 연말 정도에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승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금리가 연말 정도에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가파르게 하락할 것인가, 혹은 뭐 한 번 내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시장에서는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답을 딱 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약 가 되고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내년에 물가가 3%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금리 5.5%는 너무 높거든요. 실질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로 가는 막 되게 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 부담이 좀 나타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인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 경제가 눌리는 그 힘을 조금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 두 번 정도는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CPI 나와서 되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는 4.0이거든요. 여전히 높다. 지난달 4.1이었는데 이번에 4.0이에요. YOY로. 그래서 빠지긴 빠지는데 사실 근원 물가는 되게 스티키하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1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뭐 스티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하다면 사실 연준이 경기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빠르게 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속도는 아직까지 현재 저희 전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선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문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해결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트럼프 이후로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중국을 좀 억누르고 전략적인 경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트럼프는 조금 더 과격했다라고 하면 바이든은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이제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막 크게 하이 모드로 가기 어렵고요.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는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고 보고 일단 텐션이 조금 완화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IRA 법안을 폐지해야 된다, 뭐 유니버설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정책들이 나오면은 관련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가계부채 역습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한국은 사실 피부로 네.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이고 팬데믹 때 특히 많이 증가했어요. 보통 저희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계부채 GDP에서 가계부채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제 22년 2Q에 2분기에 112%까지 증가했고요. 진짜 거의 높긴 하네요, 지금. 네, 지금 106%까지 내려왔지만 뭐 최근에 다시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가계 부채가 높은 것도 문제인데 네. 금리가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더 어려운 거죠, 네, 대출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서 이 DSR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이 원리금 얼만큼 되느냐를 계산한 건데 미국 가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부담이 높지 않죠. 네. 근데 한국은 부담이 높고 높아 부담이 올라간 추세도 되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의 여력은 당연히 위축될 거고요. 내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내릴까요? 빠르게? 빠르게 내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저희도 물가가 최근에 좀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내년에는 빠지겠지만 네. 아직 물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연준도 아직은 내년에는 인하를 하겠지만 아직 인하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시장은 기대를 압도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가 미국보다 안 좋고 내년에 네. 조금 더 내수의 충격이 좀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또 빠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미국보다 조금 먼저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미국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충분히 됐을 때 네. 저희 내수를 고려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경기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게 반도체 좋아지면서 수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4년 구체적으로 경기는 어떻겠습니까? 수출 쪽에? 수출 경기는 좀 개선될 거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까지 회복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글로벌 교역량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무역이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네. 자국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교역량은 좀 부족했고 근데 내년에는 좀 기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는 구간입니다. 한국 수출입이 글로벌 교역량하고 되게 같이 네.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혜를 저희가 좀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지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빠졌어요. 재고 확충의 필요성도 좀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도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여전히 안 좋긴 한데 네. 단가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물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환경, 반도체 중심으로 좋아지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크게 나쁘진 않고 올해보다는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지금 네. 대중 수출이 되게 부진하거든요.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좀 부진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내년에 뭐 4.7% 정도 성장하지만 강한 성장세는 아닌데 성장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은 경기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은 대중 수출이 개선이 되면은 한국 수출도 조금 개선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출 개선되긴 하는데 네. 근데 내년 글로벌 경기 생각해 보면은 마냥 좋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교역량은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올라오지만 경기 자체는 올해보다 안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요가 되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이 개선은 되긴 하는데 그 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는
안 좋고 수출이 방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성장률 같은 경우는 순수출을 저희 성장률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 순수출인데 내수가 안 좋으면 수입이 빠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순수출이 네.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불황형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장률은 나쁘진 않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서 잠깐 얘기를 네. 해주셨고 마지막에 보니까 채권 쪽이 균형의 추를 좀 맞춰가는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아, 네, 요건 저희가 네. 쓴 게 아니어가지고. 아, 다른 네. 뉴스였구나. 네. 네, 그렇군요. 채권 쪽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분은 지금 리포트가 한 30여 페이지가 되는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투자 전략도 있거든요. 자세하게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최재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